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화웨이가 드디어 폭망의 길로 들어서네요. 잠깐 살펴보시죠. 이 화웨이가 이제 그 노트북도 만드는데 이 노트북 브랜드 네임이 메이트북입니다. 이 출시, 새 모델 출시를 연기했어요. 이유가 뭐냐? 인텔이 칩을 안 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운영체제를 안 주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되면은 이제 이게 말하자면 메이트북 하나에 끝날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화웨이 맞폰, 스마트폰도 똑같은 문제죠. 자기들이 칩을 뭐 서둘러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 운영체제도 서둘러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 앱도 시원치 않고, 다른 데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해외 나가면 쓰지도 않고, 중국 국내에서나 좀 쓰고, 그래가지고 반에 반쪽짜리 물건밖에 안 되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통신 장비도 브로드컴이나 자일링스나 또 이런 데서 칩을 공급 안 하고 암 같은 데서 그 IP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라이센싱을 해주는 건데 칩 디자인에 대한 설계 노하우입니다. 그 라이센싱을 안 해주고 이러면은 통신 장비 못 만들어요. 고급 통신 장비 만들 길이 없어요. 화웨이 좀 문다는 소리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전 할 때 냉전이란 말의 본질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중 냉전. 냉전은요, 본질이 고립 봉쇄에 있습니다. 영어로는 컨테인먼트입니다. 이 금융, 무역이라는 건 국제분업 관계죠. A라는 나라에서는 A-라는 일을 하고 B라는 나라에서는 B-라는 일을 해서 A-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B-에서 생산되는 뭐 가전제품을 교환한다. 이런 국제분업 관계입니다. 아무튼 금융, 무역, 식량, 자원, 에너지, 기술 이런 데서 너 여기 끼지 말고 밖에서 혼자 살아 하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 봉쇄시키는 거예요. 소련은 43년 동안 냉전에서 고립 봉쇄됐습니다. 그래서 소련 망할 때 일설에 의하면 소련 망할 때 1989년, 91년 이때 그 전투기에는 가끔 트랜지스터를 못 구해서 진공관을 썼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중국은 소련과 달라요. 그래도 소련은 자기들의 금융, 무역, 식량, 자원, 에너지, 기술, 권역을 구축했었습니다. 이른바 제2세계입니다. 그런 중국은 세계 경제 질서 속에 그냥 들어와서 있죠. 세계 시장 질서 속에. 들어와서 있는 거기서 벌어먹고 사는 애 보고 너 나가 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갖고 고립 봉쇄시키려고 그러니까 조금만 2cm만 밀어내도 얘는 죽어요. 2cm만 밀어내도 죽는 애라고요. 원래 바깥에서 살던 애가 아니니까. 바깥에서 원래 혼자 자기 권역을 누린 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으로 중국이 어떤 길을 겪게 될 거냐.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번에 화웨이의 노트북, 메이트북의 새 모델 출시 무산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르렀으면은 조신해서 처신을 해야 되는데 조신해서 처신이 안 돼요. 본인이 조신해서 처신한다 그래도 지난 수십 년간 싸질러놨던 일이 있어갖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꼬붕이 문제 일으키네. 이란이 중국의 꼬붕이거든요. 근데 예멘 후티 반군은 이란의 꼬붕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멘 후티 반군은 중국의 꼬붕이 꼬붕이죠. 얘들은 앞뒤 없는 애들이에요. 앞뒤가 없으니까 중국 사정 보겠냐고요. 그냥 자기들 생각해서 이게 좋은 효과를 거둘 것 같아 하면 저질러버린다고요. 앞뒤 안 봐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 미국이나 사우디나 이런 데서는 이거 봐라. 이거의 원흉을 파헤쳐보면 결국 중국이네. 이런 일 벌어질 때마다 전부 마음속에서 중국에 대한 칼을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12일 날 어저께 사우디 남부의 아바공항. 저 그림에 저 빨간 별 표시된대요. 그 아바공항을 예멘 후티 반군이 미사일로 공격을 해서 26명이나 다쳤어요. 민간공항을 공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우디는 바로 손가락질을 예멘 후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이란이 시킨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멘 후티 반군을 도와주는 게 이란이니까.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냐? 지금 미국에 한해서 지금 의회에서 이 뭐야 그 브레이크 걸고 있거든요. 사우디에 대한 미국의 첨단 무기 판매를. 이게 사우디에 미국이 첨단 무기를 판매해도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생겼어요. 옛날엔 이걸 첫째는 이스라엘이 반대해서 못 팔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미국이 엄청 키워줬잖아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가자 점령 가자가 아니라 그 뭐지 시나 저기 뭐야 골란고원 골란고원 맞나? 요새는 제가 이렇게 헷갈려요. 네, 골란고원. 거기 그 점령지 시리아로부터 뺏은 땅 그걸 이스라엘 영토라고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의 이런 그 친아랍 정책 혹은 아랍을 키워주는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키워주는 아랍의 맹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일단 사람들 몸도 크고 싸놨고 인구도 많아요. 사우디가 몇 천만 되죠? 2천만에서 3천만 사이쯤 될 겁니다. 이 아랍을 키워주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곤도 안 세울 수 있다고 이제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미국이 셰일가스, 셰일혁명으로 셰일가스가 아니라 셰일석유혁명으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출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랍을 컨트롤할 힘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어차피 쟤들 미국 손안에 있으니까 쟤들한테 미국이 첨단 무기 팔아도 돼. 그래서 이 첨단 무기 판매에 대해서 그렇게 이 신경을 이제 덜 곤두세우는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첨단 무기를 얼마치를 판다더라? 8조, 80조, 80조치를 판다든가 사우디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걸 미국 의회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 그럼 국가 비상사태 선언해가지고 우회해서 팔 거야 뭐 이거 이 카드를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민간 공항을 철딱선이 없는 중국의 꼬붕에 꼬붕이 저렇게 미사일 공격을 해서 사람이 민간인들이 죽어 나자빠진다 다친다 그러면 그냥 첨단 무기 판매가 가속화되죠. 이 얘기는 이란의 치명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 뭔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유로스캡틱이라고 부르죠. 뭐냐면 EU를 중앙정부로서 키워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EU에 속한 각 국가가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그 출입국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유로스캡틱이라고 그래요. 유로스캡틱이란 건 뭐냐면 EU 제한론자들입니다. EU 제한론을 피는 사람들이 이번 지지난주일을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이게 트럼프의 움직임하고 궤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뭔가 큰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흔들어서 돌아가니까 세계 각국이 이게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EU 그랬지. 홍콩에서 사상 최대 우리나라 언론이 개무시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반중 시위가 터지죠. 조금 있으면 대만에서도 무슨 일 벌어질 거죠. 서울에서도 무슨 일 벌어질 수 있죠. 이렇게 가니까 이 후티같이 예멘 후티 반군같이 저렇게 단말마저 발작을 하면 그게 마이너스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흘러가는 이 회오리 바람을 더 강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모멘텀을 이제 전 세계가 가지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참 우리 같은 한국인 뭐 계열이라 그래서 뭐 저야 뭐 별로 뭐 동정감 못 느끼지만 아무튼 한국계 한국교포 미국인이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게 뉴저지 쪽에서 이제 하원 의원에 지난 11월에 당선된 앤디 킴이라는 사람입니다. 좀 관상이 좀 그렇죠? 이 사람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추정컨대 이 사람이 상당한 역할을 해서 한국의 개성공단 대표단이 11일 미국 의회를 방문했죠. 김기문 중소기업 회장,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그 다음에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협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아마도 앤디 킴 라인을 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 하원을 방문한 거예요. 하원 방문해서 의원들 만나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딸랑 3명 나온 거예요. 앤디 킴.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의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어요. 중국계예요. 주디 추. 그 다음에 민주당의 또 브래드 셔먼 외교위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세 딸랑 만난 거예요. 딸랑 만나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이제 그 남북 무슨 어쩌고 저쩌고 정책 가참 이제 떠들고 이제 그 개성공단 빨리 재개해야 된다고 떠드니까 주디 추가 이게 PC 좌파 페미니스트거든요. 동성애 지지하고 여자들 마음대로 낙태하는 거 지지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살벌한 사람이라고요. 이 주디 추마저 뭐라 그랬냐. 개성공단 폐쇄는 애초 북한의 무기 개발 때문 아니었나요? 이거 개성공단 다시 재개하는 문제는 결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했어요. 이 골 때리는 PC 좌파 페미니스트 의원이. 브래드 셔먼 하원 그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위원장은 뭐라 그랬냐. CVID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개성공단이 재개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핵화 없는 듯 개성공단을 다시 어떻게 재개하겠어요? 이렇게 그냥 확 얼굴을 문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앤디 킴만 이제 얼굴이 새파래졌지. 그래서 앤디 킴은 샷다 마우스하고 거의 별소리 못했어요, 그냥. 이 앤디 킴이요, 색깔이 굉장히 진한 인간이에요. 역시 한국계 답네요. 색깔이 진해요. 아니, 하노이가 박살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난 다음인데 4월 11일 날 트럼프한테 그때 누구였더라? 뭐 캘리포니아에 그 인도계 그 민주당 의원이 있어요. 그 이름도 까먹었어. 그 딱 둘이서 앤디 킴하고 둘이서 트럼프한테 딱 동백장으로 편지를 쓴 거야. 편지 내용은 뭐냐. 개성공단 재개 등 남한 정부의 대북 사업을 귀하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한마디로 개쪽 다 판 거죠. 본인 쪽 판 거예요. 아니 사람을 긁어 모아봐서 한 5, 60명이라도 모아서 보내야지. 딸랑 자기랑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민주당 의원 아마 이제 뭐 그랬겠지. 야 그 네 선거구에 있는 한인들 내가 쫄래쫄래 다 연결돼. 그리고 그거 다 긁어 모아보니까 야 그거 그래도 한 네 선거구에 있는 한인들 한 3, 4만 명은 나온다 야 유권자로. 그중에 내가 안 뛰었어. 내가 연결 안 했을 때 비해서 내가 연결하면 한 5천 편은 더 너한테 올 것 같은데 이거 좀 사인 좀 해주라 그랬겠죠. 뭐 안 그랬으면 앤디 킴 의원 저한테 저기 뭐 메일 한번 주세요. 제가 고쳐드릴게. 이 발언. 아무튼 딸랑 두 명만 이런 생뚱맞은 편지를 하노이 깨진 다음에 보낼 정도로 저 앤디 킴이 색깔이 진한 인물이에요. 아 색깔이 안 진하다고요? 아 앤디 킴 저한테 메일 주세요. 제가 검토해보고 당신 행적을 다 검토해보고 당신 보팅 레코드하고 당신 이때까지 유세했을 때 발언했던 원고하고 다 보내보시라고. 그 만약에 제가 봐서 아 이 사람은 그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확실히 지지하는 사람이고 중국의 전체주의에 대해서 반감이 크고 김일성 영상고에 대해서는 아예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아 그렇게 판단하면 제가 아주 엎드려서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정정해드릴게요. 자, 근데 이 재미교포들이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돈 좀 번 재미교포들이 유엔 대표부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 그 숙소 근처에 큰사한 그 아파트, 거기서는 이제 아파트라 그러면 월세를 내는 거고, 미국용으로는 컨도미니엄이라 그래야 자기가 이제 사는 아파트예요. 아무튼 근사한 컨도미니엄을 뭐 100만불, 몇백만불짜리를 사갖고, 거기 놓고 이제 저녁마다 그 뉴욕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들 불러서 이제 큰사게 집에서 밥 먹이고 잘 차려서 그 다음에 갈 때 또 용돈 두둑하게 주고. 아, 이게 지금 재미교포 상류층들의 행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에 한편으로는 잘 보이고 한편으로는 북한에 잘 보여서 무슨 비즈니스 찬스 없나 이러는 거죠. 비즈니스 찬스는 무슨 비즈니스 찬스예요. 히틀러, 스탈린, 폴포트보다 더 지독한, 모택동보다 더 지독한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를 빨아주고 있는 행태지. 재미교포 중에 돈 벌어 쳐드신 분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일부는 이제 아주 순진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가슴 졸이고 발 댕댕댕댕 구르고 문재인 반대 운동 좀 잘 되길 걱정해주고. 아, 감사한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미동포, 재미교포 자체가 야, 그 한국 애들 좀 이상한 애들이야. 약간 또라이 같아. 어떻게 그 김정은이나 북한을 그렇게 옹호하는 친전체주의 소수민족들이냐, 쟤들은. 야, 그 앞으로 한국 애들이랑은 너희 상종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과 같은 그런 행태가, 앤디킹과 같은 행태가 계속되면. 프로토탈리테리언 마이너리티로 되는 거예요. 이거 끔찍한 레이블이에요. 저 조선놈들 말이야. 저 이상한 애들이야. 그 김일성 영생교라는 그 아주 인류 최악의 아주 극악무도한 우리 원비어 청년 때려 죽인 그런 애들을 그냥 쎄쎄쎄하고 우리 민족끼리라 그러고 물고 빨고 지랄을 치는 놈들이야. 야, 저것들 조선놈들하고는 상종하지 마라. 미국 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조금 있으면. 그래서 재미동포들은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진영으로 대표되는 저는 저게 그냥 단순한 정치운동이 아니라 일종의 정신혁명이에요. 거기에 바로 올라타버려야 돼요. 메인스트림에. 이게 통합혁명이거든요. 원래 이 한국의 그 교포들이 공화당은 원래 백그라운드가 이제 뭐냐면은 앵글로색슨 계통이고요. 흑인이거나 히스패닉이거나 뭐 이제 그 유대인이거나 이런 소수민족들은 민주당 쪽으로 모였다고 이때까지. 그게 미국의 정치 문화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원래는 한국 교포들도 원래는 민주당 성향들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개판 나 있잖아요. 민주당 좌파는 뭐 이루 말할 길이 없는 좌파잖아요. 지금 오카시오 코르테즈나 그다음에 시카고인가 어딘가에 그 트라이브 그 팔레스타인 출신 여자 이런 사람들 좌파는요. 여기 뭐 거의 종북 친북 색깔 진한 것들만큼 돼요. 거의 색깔이 완전히 또라이들이에요. 그 미국 민주당이 지금 완전 개판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민주당의 개판 분위기에 플러스 이 한국에서 진행되어 있던 종북 친북 분위기까지 해서 이게 한국 교포 사회가 더블로 오염된 거예요. 더블로. 2세, 3세 애들은 아 자기들은 네이티브 발음하는데 부모, 할아버지 보니까 뭐 영어도 떠듬떠듬하고 촌스럽고 밥 먹을 때 쩝쩝거리기나 하고 뭐 그거 좀 너무 틀딱스럽고 좀 촌스러워서 아예 그 정서적인 어태치먼트도 약하고 그런 경우 많아요. 정서적인 유대감이 약하다고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문화가 다르니까 사고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2세, 3세쯤 되면 그런데 정서적인 어태치먼트는 약한데 또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동배들 만난 분위기, 한국 사회 분위기는 또 대충 아니까 이게 또 친북 성향을 띠고. 이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 친전체주의 찐따 소수민족 되는 거예요, 이거. 이 문제 해결하셔야 돼, 미국 교포들은. 여기 태극기 걱정해 주시는 거 감사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원도 물론 중요한데 태극기 지원도 중요한데 어떻게 훌륭한 세계인이 될 거냐, 어떻게 훌륭한 미국인이 될 거냐, 그게 더 중요한데니까요. 작년에 구역질라는 영화가 나와서 할리우드에 그 좌파애들이 왕창 띄웠었어요. 영화 제목이 화끈한 아시아 부자, Crazy Rich Asians입니다. 국내에서 개봉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상당한 성공 거둔 영화인데 영화에 돈 된 거는 CCEF라는 중국계 회사고요. 류 양이라는 투자자가 투자했습니다. 이 제작을 한국 회사가 맡았어요. SK글로벌. 속편은 이 영화는 뭐냐면요. 이제 그 싱가포르계의 3세예요. 참고로 싱가포르 사람들은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안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사람들 대부분은 한자 자체를 못 읽어요. 타이완에서 쓰는 번자체도 못 읽고 그다음에 그 저기 중국에서 쓰는 간자체도 못 읽어요. 사고방식도 굉장히 서구화되어 있고 자기들을 중국인커녕은 아시아인이라고도 생각 안 해요. 싱가포르 사람들 그 속마음을 보면 자기들은 아시아에서 사는 아시아인적인 얼굴을 한 약간의 중국계 백그라운드를 좀 갖고 있지만 자기들은 기본적으로 서구인, 유럽인에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 싱가포르 국민들이 원래 좀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건 싱가포르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이고 미국 사람들은 그걸 느낄 때 뭐라고 보냐면 저건 차이니즈라고 보죠. 미국 사람들은.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까 일반 미국 사람들은 아, 저 중국계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아 싱가포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중국인이 아니구나. 아, 심지어는 아시아인도 아니구나 저 사람들은. 제가 싱가포르 사람들을 우리 아시아라는 관점에서 친근하게 말했다가 거의 싸움난 적이 있다니까요. 한 20년 전에.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아시아적이라는 걸 좋아하지 않구나. 근데 우리 그건 저 같은 경험 있는 놈이나 그러지. 대한민국 사람, 보통 사람들, 싱가포르 사람, 어떤 사람들? 아, 그 동남아에서 사는 중국인들인데 자기들끼리 조그만 나라 만들어서 도시국가 만들어서 굉장히 잘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치우잖아요. 그 의식의 갭을 노린 영화예요, 저 영화가. SK글로벌은 앞으로 저런 데 투자하지 마세요. 저런 게임에. 다른 데도 돈 벌 게 많은데 왜 저런 데 뛰어들어? 그래서 저 영화가 실제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냐면 야, 아시아의 그 벼락부자들 말이야. 확 끈하고 말이야. 성격이 확 통하고 아주 그냥 통이 크고 그냥 시원시원해.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걸 결국 그런 느낌을 준다고요. 제목이 그렇잖아요. Crazy Rich Asians. 확 끈한 아시아 부자. 그러기 때문에 중국이 투자를 했죠. 중국 투자자가 붙은 거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속편은 싱가포르계 부자가 아니라 이제는 중국계 부자로 속편을 만든다고 지금 꿀떡거리고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미국 분위기가 저러니까 중국계 속편 나오면요 성공 못해요. 사람들이 중국계 그 벼락부자 딱 보는 순간 저 뒤에 인민해방군 있냐? 저 뒤에 사람 피가 몇 명이나 깔린 거야? 저게 얼마나 착취가 심했어? 저 뒤에 중국 공산당 간부들 있지? 태자당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상황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앤디 킴이 아마 저 자리를 만들었다고 전 추정이 되는데 앤디 킴이 저 자리를 만들었던 안 만들었던 저런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PC 좌파 페미니스트 주디 추 거기도 캘리포니아나 말이에요. 거기도 한국인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왔겠지. 주디추 캘리포니아예요. 거기조차 딱 만나니까 아, 뭔 소리야 지금. 개성공단 문 닫은 건 핵이랑 미사일 개발 때문에 문 닫은 거야. 그거 다시 문 여는 거 쉽게 해결될 문제 아니야. 나한테 들이대지 마.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자리에 나온 브래드 셔먼 아태소위 위원장도 CVID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폐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둘 다 민주당이고 아마 둘 다 캘리포니아일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인 사회가 친북 분위기가 있으니까 자기 선거구에서 표 받는 거 한인 표 받는 것만 생각하면 아 개성공단 오픈해야 된다. 왜 트럼프는 개성공단을 닫아 걸고 있냐. 뭐 이렇게 공격을 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안 하고 트럼프 입장이랑 같은 입장을 취하잖아요. 왜냐? 그렇게 공격했다가는 미국 정치권에서 골로 가거든 이제는. 이게요. 트럼프가 북한만 갖고 흔드는 뭐 대화하는 척 했다가 또 맥시멈 프레셔 갔다가 이랬을 때는 민주당에서 쉽게 보고 공격을 했어요. 근데 본가를 쳤잖아요. 트럼프가 중국을. 그 미중전쟁이라는 틀이 딱 잡히니까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하는 놈이 없어. 들이대질 못해요. 자, 이런 상황까지 갔다고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친전체주의, 친북, 소수민족 컨셉으로 재미교포들이 계속 간다. 저거 찐따 같은 이상한 애들이야. 이렇게 바로 매장돼 버려요. 제발 이 재미교포님들은 진실을 직시하시고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신혁명 저는 그걸 통합혁명이라고 부릅니다. Integration Revolution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바로 메인스트림에 올라타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제는. 자, 판은 다 짜인 거죠. 뭐 제가 생활 탈출해서 두세 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 중국 무력화되는 거고 중국 무력화되면 어느 순간에 북한에 접수해방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문재인 58력은 폭망하는 거고 대한민국 휴전선 남쪽에 대한민국 정치판은 요동을 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상수예요. 변수는 뭐냐? 우리 하기 나름인 건 뭐냐?
이 판 속에 뭘 건져내냐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과연 이 판 속에서 우리가 자유시민 유권자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냥 모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관점, 사상, 행태가 성숙해야 돼.